정부는 경기가 바닥을 쳤다며 낙관론을 펼치고 있지만 실물 지표는 8개월 만에 감소하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22주째 오름세인 서울 아파트값, 여기에 한남 3구역 재개발 시공을 위한 과열 경쟁까지 벌어지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고삐제기에 나섰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 추세와 관련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전격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통업계가 포스트 차이나로 베트남을 점집고 사업 확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 정부가 인허가를 깐깐하게 관리하자 예상보다 속도가 늦어지게 돼 현지 진출 기업들이 소가리를 앓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조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경영권 침해를 우려한 재계의 반발을 고려한 것인데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경기가 바닥을 쳤다. 그러니 곧 반등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경기 바닥론에 힘을 싣고 있지만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실물 지표가 8개월 만에 모두 감소하면서 이러한 경기 바닥론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입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기준 대형 세단차 제네시스 G80의 생산량은 총 1,652대. 한 달 사이에 생산량이 14%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와 전자부품의 업황부진으로 지난달 생산과 투자, 소비 지표는 8개월 만에 모두 감소했습니다. 생산 분야의 경우 한 달 만에 자동차 생산이 4.4%, 전자부품 생산이 7.0% 줄어들면서 전체 감소세를 이끌었습니다. 중대형 승용차 등 세단형 차량 생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자부품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TV용 LCD 등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 지표는 의복과 승용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2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기업의 투자 동향을 보여주는 설비 투자는 한 달 전보다 0.8%가 줄어들면서 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기계류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경기를 나타내는 3대 지표가 모두 감소하면서 현재 경기 상황을 의미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향후 경기 상황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년 4개월 만에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1월 달, 12월 달의 그 수출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두고 봐야지 확실히 알 수가 있고 완전한 회복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실제 경기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은행은 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로 낮춰 잡았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전반적인 경기 부진의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사 후 지난 2분기에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한 이마트. 3분기 반등에 성공했지만 불황이 계속될 조짐을 보이자 사상 처음으로 외부에서 대표이사를 수혈했습니다. 이마트뿐만 아니라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 유통업계 전반이 소비 부진과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이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올 성장률을 기존 2.2%에서 2%로 낮춰 잡았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도 2.3%가 될 것으로 봤는데 기존 2.5%에서 하향 조정된 겁니다. 당초 예상보다 수출과 투자의 회복이 지연되고 소비 증가세도 둔화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은은 올해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품 수출은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지난해보다 2% 증가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엔 마이너스 0.4%를 제시했습니다. 또 설비 투자는 올해 7.8% 감소하고 민간 소비는 1.9% 증가에 그치는 등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나마 한은은 내년에 수출과 투자, 소비가 완만하게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내 경기 흐름은 현재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경기 반등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내년 전망치가 잠재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우리 경제 성장 회복 모멘텀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한편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이번까지 여섯 번째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2%대 성장률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한껏 긍정적인 전망이 일색인데 이게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런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손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손 기자, 네. 이게 올해 성장률 전망치 얘기부터 해보면 민간에서는 이걸 1%대까지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민간 기관들은 사실 일찌감치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췄고요. 현재도 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한국은행이 2%를 밑도는 이 성장률을 제시할지 여부가 관심사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정부가 성장률 2%를 지켜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느니 2%를 밑도는 전망치를 제시하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 2% 성장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올해 성장률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에 1% 이상의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일단 오늘 발표된 10월 산업활동 동향 주요 수치들을 보면요. 생산, 소비, 투자 지표 모두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4분기에 첫 출발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출도 지난 10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런 경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올해 2% 성장률 사수가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제시가 됐는데 그리고 이주의 중재는 이제 경기가 바닥을 찍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는데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까? 네, 우선 이 민간 연구기관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요. 전반적으로는 한국은행보다 눈높이가 낮습니다. 일부는 올해보다 더 내년이 더 둔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민간 기관들도 있고요. 이주열 총재가 이 내년 성장률 전망을 하면서 이 미중 무역 분쟁이 1차적으로 합의를 할 것이다. 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따져봐야 할 변수가 더 많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경제가 내년에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 수출이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죠. 아울러서 미국 대선이나 총선 같은 정치적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산구역 시공사 입찰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입찰 무효 통보를 받은 조합은 사업 입찰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상 기자, 이 입찰 참여 건설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검찰은 서울시가 동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도시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건설사가 제안한 사업비, 이주비와 관련한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분양가 보장 등 공약도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만큼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 조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조합 측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조합은 재입찰 방식과 수정 입찰 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서둘러 이사회 날짜를 잡으려는 모습입니다. 이사회를 시작해야 대의원의 날짜가 정해지고 대의원회에서 어떤 입찰 방식을 선택할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어제 열린 조합총회에서는 수정 입찰 방식으로 가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재입찰 방식은 시공사 선정 과정을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방식이라서 보통 입찰 공고까지 4개월에서 5개월이 소요됩니다. 반면 수정 입찰은 입찰 공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르면 1, 2주 내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종합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의미로 수정 입찰 방식을 선택할 것이란 관측도 함께 나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 추세와 관련해 모든 정책 매뉴얼을 올려놓고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전격적인 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단순히 대출 규제나 세제 등을 통해 수요를 관리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 공급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과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은 지난해보다 13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상자가 는 만큼 종부세수도 크게 증가해 3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정부는 각종 규제로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시장이 반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한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지난해 이곳 84제곱미터 아파트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8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63만 원으로 1년 새 세부담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59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이들이 내야 할 세액은 약 3조 3,400억 원으로 58%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종부세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초 공시가격을 높였는데 내년에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올해 85%로 오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오는 2022년 100%까지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처분하기보다는 처한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보유한 주택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급하게 처분 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잔향가치 상승 가능성이 낮은 주택부터 처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세부담 상한이 150%로 정해져 있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보유세 인상 상한이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한진그룹이 임원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원태 회장의 취임 이후 첫 번째 정기 임원 인사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을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이 한진그룹 이번 인사 주요 내용 알려주시죠. 네, 대한항공에서는 우기용 대표가 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부사장 3명, 전무 6명 등 모두 10명이 승진했습니다. 주식회사 한진, 한국항공 등 계열사 CEO도 교체됐습니다. 한진 측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중용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미래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고 이번 인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게 직위 체계를 단순화하면서 임원 수도 크게 줄였다고요? 네, 한진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사장이나 임원 직위 체계를 간소화했습니다.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는데요. 사장, 부사장, 전무 A, 전무 B, 상무, 상무보 이 구성에서 전무를 한 단계로 줄이고 상무보를 없앴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원 수가 20% 이상 줄었습니다. 이 복귀 여부에 이목이 쏠렸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인사에 포함됐습니까?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번 인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4월 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신한금융이 차기 회장을 뽑는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 선출 절차를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었지만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나온 발언이어서 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한금융 차기 회장 선임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은 위원장은 신한금융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지배구조법상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지 살펴보는 게 당국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민간 금융사들이 법과 절차에 따라 CEO를 선임하고 있다는 전제를 단 만큼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한금융이 차기 회장 레이스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금융당국 수장의 첫 발언이어서 의미가 남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26일 회장 후보 선출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조용병 회장을 포함한 후보군 15명을 추린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조용병 현 회장의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내년 1월 채용비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금융당국 움직임이 주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같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법률 리스크 우려를 제기했고 함 행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행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이 사드보복 여파로 중국 사업이 부진하자 국내 유통업계는 베트남 시장 진출에 활발한데요. 최근 들어 베트남 정부 당국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하반기에 중단한 베트남 2호점 공사를 1년째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용성 굉장히 단계별로 봤는데 어떤 요인으로 중단됐죠. 이 때문에 올해 베트남 투자 예산을 당초 계획인 4,600억 원에서 절반 수준인 2,500억 원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롯데그룹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호치민시에 대형 복합단지 건설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역시 인허가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내 유통업체들이 베트남에 주목하는 이유는 백화점이나 마트, 편의점과 같은 유통 채널이 전체 시장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핵심 소비 계층인 젊은 층이 전체 인구의 34%로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응우엔 총리가 부임하면서 호치민시에서 추진되던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감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토지 자체가 정부의 소유가 되어 있고 그래서 토지의 사용권 승인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소유가 사적 허용이 된 나라에 비해서는 정부의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업계는 베트남 정부의 감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사업이 재개될 때까지 답답한 기다림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성동 조선의 양이 청산위기 앞에서 살아날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번째 매각 시도 끝에 오늘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연내에 계약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성동 조선의 새 주인이 될 회사, 그러니까 오늘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HSG중공업 그리고 큐리어스 컨소시엄입니다. HSG컨소는 오늘 오후 성동조선해양의 매각 주관사와 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난 18일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12일 만인데요. HSG컨소는 오늘 협약에 앞서서 인수금액의 5%에 해당하는 150억 원가량을 보증금으로 냈습니다. 성동조선의 인수가는 3천억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도 위기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초 이 성동조선해양의 매각 양해각서 체결 예정일은 지난 26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로 연기가 됐습니다. 컨소시엄과 매각 주관사 간의 계약서 문구 조율을 놓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기한도 못 맞출 경우에는 자칫 성동조선이 사실상 마지막 회생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본 계약도 해야 될 텐데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HSG 컨소시엄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성동조선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다음 달 본계약까지 인수금액의 5%를 추가로 납부할 계획인데요. 내년 초에 나머지 잔금을 모두 납부 완료하면 인수는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성동조선해양이 사수 만에 기사 회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지 6개월째로 접어듭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수출 규제 관리 정책 대화가 3년 만에 재개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정희 기자, 이 양국 간의 국장급 수출 정책 대화가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수출 관리 정책 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수출 규제 조치 시행 근거 중 하나로 양국 정책 대화가 중단된 점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다음 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사전 회의를 갖고
셋째 주 중으로 정책 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7월 4일 이후에 취해진 양국 간의 수출 관리에 관한 조치들이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양국 수출 관리 제도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일본의 조치 철회에 대해선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대화를 쌓아가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도 문제 해결이라기보단 양국 수출 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화 자체에는 긍정적이면서도 양국의 시각차 여전하군요. 다음 달 정책 대화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나아가 양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제 제재 구실이 됐던 핵심 사안에 대해 양국이 대화하기로 함으로써 갈등의 매듭을 풀 기회는 맞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필요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면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이게 다시 논의되기로 했다고요? 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심의했는데요. 2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결국 다음 회의로 결론을 밀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업 내부의 횡령이나 배임, 타익 편취 등으로 기업 가치가 추락했을 때 국민연금이 경영에 개입해 이사를 해임하거나 기업 정관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기업 측 대표위원들이 경영권 침해를 강하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탁운용사의 의결권을 넘기는 안건과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위탁운용사의 가점을 주는 안건 두 가지만 의결됐습니다. 이 앞서 가이드라인을 두고 지나친 경영 감섭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까? 네, 박능호 장관은 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은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장관은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가치가 명백히 훼손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논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어느 누구도 주주권 행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의 경영 개입설도 부인했습니다. 박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재계에서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더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서 좀 더 구체화하면 재계 반발이 사라질지 또 추가적인 논란은 없을지 김성훈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예. 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거 배경이 어떻습니까? 네, 무엇보다 그 가이드라인 원안에 담긴 이사해임이나 선임여구 또 배당정책 관여 등에 대해 재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단 한 발 물러섰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회의에 앞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재계의 반발과 우려를 의식한 발언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위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에도 불필요한 불안과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대상 선정 기준과 또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논의를 통해 주주권 행사 기준을 좀 더 세세하게 다듬겠다는 건데 재계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까지 이어진 이유가 뭔가요? 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는데요. 후속 조치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난 13일 공청회에서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가이드라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주권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제안을 하거나 또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런 제안이 상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 등 사익 편취에 대해 이사회임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국회 논의가 일단 없었고요. 현재 있는 상법에 충돌되는 부분이에요. 상위법들하고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이 밖에 이사회 임기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 역시 상법상으로는 의무사안이 아니라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9%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9월 말 기준 수익률이 8.92%, 운용수익금은 57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와 주요국들의 통화 완화 정책에 국내외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무당국이 오비맥주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 오비맥주 본사와 물류센터, 공장 등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4국은 기업 탈세나 비자금 등과 관련한 혐의가 있을 때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 연말 인사 시즌에 막이 올랐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되풀이되는 연례 행사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와 사정이 사뭇 다릅니다. 강력하고 예상치 못한 인사 태풍이 몰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기업마다 앞다퉈 인적 쇄신을 통한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 사이 동해안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원 영동은 5에서 30mm, 경상 동해안은 5mm 내외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 안전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그 밖에 적은 구름 많다가 차츰 흐려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는데요. 하지만 흐리고 비가 와도 날은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토요일에는 0도에서 8도, 일요일에는 2도에서 7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바깥 활동을 계획 중이시라면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이 더 무난하겠습니다. 한편 곳곳으로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토요일 충청도는 오후부터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요. 일요일 오전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 지역은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수원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로 춥겠지만 낮에는 10도 선까지 올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오늘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릉의 아침 기온 4도로 시작해 낮에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은 다소 춥기 시작하지만 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 해상도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전국에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월요일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다음 주 서해안은 주 중반까지 비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월요일 낮부터 다시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겠고요.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